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합창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문화 행사, 2023 세계 합창 대회가 오는 7월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다시 한번 펼쳐지는 강릉 지역의 대형 문화 이벤트에 대한 지역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강릉 세계 합창 대회 개최 준비로 바쁘신 조직위원회 최상혁 기획운영부장과 그리고 강릉 지역 첫 남성 합창단이죠. 강릉 남성 합창단의 최성두 단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분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운영부장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 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기획운영부장을 맡고 있는 최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도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남성합창단 단장을 맡고 있는 최성두입니다. 먼저 헬로 이슈토크를 통해서 저희 남성합창단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합창단은 이청일 지휘자 선생님과 연세영 반주자, 그리고 40명의 멋진 남성들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해 3월에 창단하고, 또 지난해 11월에 창단 연재를 마치고, 현재 세계합창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해주신 내용이 이제 점점 더 기대가 되는데 올 여름 강릉에서 열리는 세계 합창 대회가 말 그대로 이제 세계적인 문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회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세계 합창 대회는 합창 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세계 최대의 아마추어 합창 대회입니다. 2000년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저첫 회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번 강릉 대회는 12회 대회입니다. 이제 매년 매회마다 한 60에서 90개 국가의 합창단이 1만에서 2만여 명의 합창단원이 이제 참가를 하고요. 지금 뭐 대회 슬로건은 이제 참가만으로 명예롭다 이래서 어떤 뭐 결과나 경쟁이나 이런 것보다 과정과 뭐 화해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는 올림픽 정신하고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역시 이제 또 평창 동계 올림픽에 이어서 네. 합창으로도 이제 또 강원도가 이제 이름을 또 날리지 않을까 싶은데 대회를 앞두고 참가자들의 등록이 이제 모두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네. 등록이 좀된 상황이죠? 이제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35개 국가에서 121개의 합창단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중에 외국 팀이 83팀, 국내 팀이 38팀입니다. 지금 이제 국외 팀 같은 경우는 1월 말 기준으로 공식적인 등록이 이제 마감이 된 거고요. 국내 팀은 사실 이제 이번 달까지 조금 더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이번 달에 그 전국 5대 도시에서 붐업 행사를 하거든요. 그 전국순회 합창 경연 대회인데 이 대회에 참여한 팀을 저희 7월 본 대회에 참가하도록 해서 최대한 200개 팀 정도를 국내 팀은 조금 더 모아서 대회를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합창 단원분들이 또더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강릉 지역 최초의 남성 합창단인 강릉 남성 합창단에서도 당연히 등록을 마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난달 1월 30일 저희 참가 등록을 마쳤고요. 예, 현재 그 등록을 마치고 나서 더 저희들한테 뜨겁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경연의 종목이 좀 여러 개 있다 들었어요. 어떤 예. 경연 종목을 저희는 이제 네. 경쟁 부분에서 공연 경쟁 부분에서 오픈 경영에 저희는 참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오픈 경영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픈 알겠습니다. 경연. 경연 대회. 아, 오픈 경연 대회에 등록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합창 대회 경연 종목이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또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뭐 기준이나 자격 같은 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단 크게 보면 오픈 경연과 챔피언 경연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단 챔피언 경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국제 합창 행사에 참가한 이력이 있거나 어떤 이제 기존의 경험들이 좀 있는 약간 이제 실력이 조금 더 쌓여 있는 합창팀이 참여하는 경연이 챔피언 경연이고요. 그 외에 이제 아무런 구별 없이 일반 팀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게 오픈 경연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테마별로, 주제별로 보면 28개의 종목이 있거든요. 이제 크게 보면 그 합창팀의 구성과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남성 합창단 같은 경우 이제 남성으로 이루어진 합창단이고 여성이 따로 있고 뭐 혼성, 어린이 이런 합창단이 참가하는 구성에 따른 게 1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교음악, 민속음악, 팝, 재즈, 가스펠 이런 합창 곡의 테마에 따른 주제가 또 14개가 있거든요, 종목이. 그래서 총 28개 종목으로 돼 있습니다. 뭐 참가 자격이라 보면 사실 그러니까 직업으로 하는 프로팀이 아닌 경우에 그러니까 아마추어 합창단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열린 대회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언제든지 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강릉 남성 합창단의 경우에는 네. 이 강릉 세계 합창대회 유치로 이제 창단이 된 합창단으로 알고 있는데 창단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마 이 세계 합창대회가 강릉에서 열리면서 저희 남성 합창단을 창단 시기를 앞당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처음부터 그건 아니고 원래 저희들은 예, 이 창단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저도 그렇고 저 많은 지인들이 저희 청년 시절에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남성 중창단 활동을 예, 많은 지인들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동안 이제 오랜 세월 객지에서 직장 생활 사업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모이면서 아 우리가 옛날에 그 추억을 살려서 다시 한번 합창 남자만이 할 수 있는 합창단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런 모임이 조금씩 조금씩 시작되는데 세계 합창대회가 이제 열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저희가 합창단이 빨리 이렇게 구성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됐던 아, 예, 그런 일입니다. 예.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노래하고 싶은 이제 마음을 네.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네. 이렇게 또 합창대회로 이렇게 이제는 발휘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예. 이제 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들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예.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런가 모임분들의 직업이 다양하다면서요. 예, 저도 사실 건축 설계를 하는 건축사이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겸임 교수인데 우리 단원들이 모두가 다 자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가도 계시고요. 네. 또 대학 교수도 계시고 공무원 또 종교 지도자도 계시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합창단의 구성원들인데 이분들이 또 본인의 맡은 일들 열심히 하다가 저희가 모여서는 또 이제 합창 음악을 통해서 그 한 주간의 피로를 다 풉니다. 네.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에너지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요. 예, 또 이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미약하지만 사회에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또 멋진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일과 이제 라이프에 병행한다는 맞습니다. 워라밸을 다 챙기고 계신 분들인 것 같은데 이제 세계 합창대회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하셨듯이 다들 각자의 직업이 있으신 만큼 네. 연습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연습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현재는 매주 1회 2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의 어떤 결과라든가 또 앞으로 대회 시기가 가까이 오면은 저희들은 당연히 연습량을 이제 늘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실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단원 중에는 무대 경험이 아직 좀 부족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번 2월부터 매월 1회 지금 순회 공연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강릉중앙교회에서 또 3월에는 강릉교회 예, 그 두 곳은 또 실제 합창대회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4월에는 강릉초당성당이 현재 예정되어 있고요. 초당성당은 그 울림이 굉장히 아주 좋은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래하면 아주 정말 멋진 소리가 나오고요. 또 5월에는 지금 저희가 가장 기대하는 것인데 강릉 테라로사 커피 아시죠? 그럼요. 예, 그 본점이 강릉에 있고 공장도 강릉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 테라로사 커피 예, 그 회가 저희 또 후원을 해주시는 또 회사인데 예, 그 5월에는 그 테라로사 본점에서 커피와 문화가 만나는 네. 예, 합창 음악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 합창단 알리기도 하고 또 부모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네. 또 문화적으로 또 지역사회에 또 저희가 함께하기도 하고 좋은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열심히 네,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참가자분들이 열띤 준비를 하고 계신 만큼 이제 조직위원회의 손길도 굉장히 분주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회가 146일 남았습니다. 이제 5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이 남았는데 그동안 이제 준비 이제 대회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막식, 폐막식은 강릉 아레나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인 경연으로 이제 강릉 아트센터나 아까 말씀하신 교회, 네. 뭐 명주 예술마당 이런 곳들이 곳곳에서 이제 분산이 되어서 있거든요. 이런 대회 시설이라든가
또 대회 기간 이제 강릉을 방문하시는 뭐 합창단, VIP들을 위한 숙박시설, 뭐 식음센터 이런 기반 시설들은 사실 모두가 다 확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저희 행사 실행은 그 저희 평창 동계올림픽도 담당했었던 아마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기획에서 저희 행사 대행을 맡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합창계가 저희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희 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합창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신 분들로 예술위원회와 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이제 자문도 듣고 활동들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남은 기간 가장 주력하고 있는 거는 대회 홍보입니다. 이제 준비는 이미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네. 대회가 널리 알려져야 하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고 사실 작년부터 이미 작년 7월에 1년을 앞두고 D1년 사전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서울에서 뭐 전광판 홍보라든가 지하철 광고 뭐 버스 랩핑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정재계 주 인사분들 참석하시는 뭐 국민 비전 클럽, 최근에 이제 주한 아프리카 대사 간담회가 있었는데 뭐 이런 곳들에서 찾아다니면서 대회 설명도 하고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참가도 좀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아까 잠깐 언급한 붕어 행사거든요. 네. 이제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이제 강릉 이렇게 다섯 개 도시에서 열리는데 전국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나름의 전환점으로 붐업이 되지 않을까. 이 행사가 이제 이번 달 말부터 3월까지 있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저희 대회가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 이제 하지만 또 코로나19가 아직도 조금 남아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모이실 예정이다 보니까 안전과 방역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뭐 전국민들이 다 걱정했던 작년 할로윈 참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서로 이제 안전하게 치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자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이제 한번 수립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대회 열리기 전에 어떤 그 각 장소 상황에 맞는 이제 세부 매뉴얼들을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전문 관리기관, 유관기관하고 이제 안전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려고 하고요. 대회가 열리는 중에는 어떤 종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니까 종합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안전관리 전문관, 뭐 전문 요원들을 각 모든 시설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방역이나 의료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지역 보건소나 의료기관과 함께 유기적으로 좀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할 거고요. 모든 시설마다 응급 처치실이나 구급차를 또 배치해서 응급 상황에도 대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다시 한번 펼쳐지는 강릉 지역 대형 문화 이벤트잖아요.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고 기대가 큰데요. 네, 어떤 좀 이번 축제로 기대 효과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신가요? 예측을 해보면 저희 대회하는 기간에 한 1만여 명의 국내외 합창단들, 관광객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일주일, 열흘 남짓 사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면 보통 이제 뭐 관광, 숙박, 식사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개폐막식이 아레나에서 열리고 저희 대회 비전이 모두를 위한 평화 변형이라고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좀 계승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평창 동계올림픽 레거시를 활용한 그 강릉의 이제 국제 대회 개최 역량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약간 저희가 아직 진행 중 협의 중인 사안이긴 한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합창팀이 참가하도록 저희가 지금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러시아는 두 개 팀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 기간에 우크라이나 팀이 참여를 하면 어떤 화해와 협력,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저희 대회가 어떤 그런 평화의 장이 되는 계기가 되도록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합창단 분들 참가하시면 꼭 알려주세요. 가능할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열심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강릉 남성 합창단원 역시 이제 창립된 지가 이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무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요새 단원분들 뭐 마음이라던가 기분 어떤 상황인가요? 아, 저희 정말 연습 열기가 너무 뜨겁습니다. 아, 정말 저희는 우리 합창단이 강릉 남성 합창단이 세계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저는 기대감과 아주 이
좀 흥분된 그런 지금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뭐 지휘자님, 그리고 우리 반주자님, 그리고 우리 단원들은 아주 땀과 열정으로 지금 아주 예, 좋은 성적을 걷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 창단 이후에 첫 연주회를 여섰다고 네, 들었는데 네. 어떻게 좀 치르셨나요? 창단 연주회는 지난해 11월 18일에 강릉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당시 9곡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또 거기에는 이제 특별 출연으로 강릉 여성 합창단이 함께해서 아주 자리를 빛내주셨고 거기가 대략 한 400여석 되는데 자리가 아주 꽉 찼습니다. 정말요? 예, 자리도 꽉 차고 너무나 반응도 좋았고 또 밖에 로비에 이 꽃다발, 뭐 꽃바구니, 네. 화환 뭐 아주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우리 공연에 이렇게 많은 화환이 들어온 걸 처음 봤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강릉 시내 꽃집에 꽃이 다 동이 났답니다. 정말요? 예, 정말입니다. 예. 예, 아주 그렇게 반응이 좋아서 네. 저희들이 큰 용기가 됐고요. 아 정말 우리가 하길 시작을 잘했다. 예,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 지역사회 노래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위로도 되고 네. 또 문화적 발전도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자. 네, 네. 예, 정말 이렇게 다들 기대감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인 분들이 무대에 서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그러면 7월 세계합창대회에서 창단 첫 연주에 못지않게 네. 또 준비를 하고 계시고 무대에 네. 이제 서셔야 할 텐데 네. 이번 대회 목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아 저희는 뭐 저희 목표는 대상입니다. 아. 예, 대상을 정말 꼭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짧은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과 세계 무대에 저희 합창단이 알려지는 것이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한 번 하고 끝난 합창단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는 많은 공연의 기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연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지방 소도시에도 이렇게 멋진 남성 합창단이 있구나 이것을 알리고 싶고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또 뭐 해외에서도 네. 뭐 가까운 일본도 좋고 또 제가 지난 가을에 유럽을 또 좀 다녀왔었는데 예, 뭐 이태리에 예, 이런 여러 광장들에서 노래도 하고 싶고 네. 예, 또 유럽에는 이런 합창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특별히 전문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합창단을 구성해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하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를 알릴 수 있어서 저는 이 합창대회가 너무 아주 저희한테 감사한 일이죠. 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특별히 이제 또 시민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사실 대회 준비는 저희 조직위원회 또 강릉시에서도 좀 사실 총력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고 했듯이 저희가 잘 준비를 해도 많은 분들이 오셔야 사실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회를 잘 준비해서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치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강릉 시민을 비롯한 저희 강원도민 분들이 우리 행사라는 그런 주인의식을 좀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대회 기간이 7월 3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강릉에 많이 오셔서 관광도 하시고 저희 즐거운 축제의 장도 누려보시고 또 올해는 유독 저 해수욕장 개장을 좀 빨리 하려고 보조를 맞추고 있거든요. 좀 날 좋으면 해수욕도 하시고 저희 대회 기간에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이제 철저한 준비로 성공적으로 축제 개최해서 좋은 무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릉 세계합창대회 조직위원회 최상혁 기획운영부장과 강릉 남성합창단 최성두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